천안시 의회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교실을 열고 있어 화제인데요.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회 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민의의 전당인 천안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날 모의 의회를 직접 경험하며 실제 의원들처럼 조례 발의도 해보고 자유 발언도 해보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앉는 자리와 의원들이 반언을 위해 나서는 자리에 직접 서보면서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직접 곁에서 지켜본 강성기 의원은 이러한 경험이 장차 자라서 큰 힘이 될수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소중한 경험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할 때 굉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